그럼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2 ES의 오픈컵 아시아 23번째 대회 결승전입니다. 1시에 위치한 빨간색 테란 뻔히 그리고 7시에 위치한 파란색 저그 쏘. 왜 결승인가요? 주성욱 대 이재선 안 하나요? 지금 주성욱 선수는 이제 타 플랫폼에서 진행 중에 이제 팀 리그 일정과 겹쳐져가지고 그 경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기권을 했고요. 그래서 이재선 선수가 자동으로 올라왔고 어현 선수는 스칼렛 선수를 잡고 올라와서 두 선수 저그 대 테란전 5판 3선승 결승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일단 어윤 선수랑 이제 쉬면서 온 사방에 올리모리그 새벽 중계를 끝낸 클랭크 같은 게 걸어 다니네요. 무말랭이 경님 2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바나나 우유 꿀꽝님 8개월 구독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윤 선수가 이제 요즘 너무 잘해줘가지고 이번에 또 결승 뭐라고 아니 우승하고 갈라 그러면 왜 이렇게 잘하느냐니까 우승까진 바라지도 않고 최소 준우승이라도 하고 싶다고 이렇게. 근데 그건 모든 선수들의 꿈이긴 해요. 어윤 선수가 준우승이라도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좀 웃긴 거지. 그리고 준우승이라고 하고 싶다는 거는 이제 결승을 가고 싶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어윤 선수 요즘 경기로 보면은 충분히 뭐 GSL 결승전 갈 수 있을 만큼 실력은 괜찮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실력이나 다 좋아도 운이 안 좋으면은 결승 못 올라가는 게 대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GSL 오프라인 대회에서 할 때 운이 어느 정도 따라주는지 어윤 선수를 얼마나 이제 하늘이 아끼는지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선수는 무난하게 건설로버 정찰하면서 일단은 타신 더블 갑니다. 사저글링 준수 공작 두 번째 가스 지어주기 때문에 빠른 트리플 아니고요. 세 번째 베이스 끝까지 방해하는 이현 선수의 건슬러버. 저글링은 바로 갔죠? 이거 바로 돌아와야 돼요. 저글링 왜 없지? 저글링 왜 없지? 바로 와야 됩니다 이거. 아까 타임 선수는 돌아와가지고 이거를 수비를 해줬는데 안 돌아오면은 건설로 좀 튀어나가야 되거든요. 아니면 이것만 내주고 요거는 맞고요. 그냥 그렇게 하려고 하네요. 요정도면은 뭐 이진 선수도 뭐 싸게 막았다 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저건 두기 뿌려야 될텐데 한쪽으로 가면 저건 두개 다 잡히거든요. 그냥 숨기기. 보였는데 아. 뭐 요 정도면은 어윤수가 조금 더 웃을 수 있죠. 왜냐면은 건설로버 정찰을 보냈을 때 여기 부화장 방해하는 거는 어느 정도는 익스큐즈 된 서로 상호 합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뭐 하려고 하는 거다. 이 정도는 뭐 방해 당해도 된다라고 적어도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어윤수가 바로 저걸링 보내가지고 일꾼 하나 잡고 짜증나게 만들어진 플레이는 저거 쪽이 좀 이득이죠. 바퀴소골이 빨리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 가스도 빨리 올라갔고요. 요거는 찌르기 플레이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하필 벤시가 아니라 해방선이에요. 투해방선. 벤시는 아예 그 괴멸충으로 잡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해방선은 잡기 편해요. 모드를 키는 거기 때문에. 보급고가 부족해. 다 쓸어버리겠어. 저걸링 다시 한번 좀 돌려주고요. 바퀴 보냅니다. 이쪽에 일벌레 하나 잡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큰 피해는 아니고요. 오, 이쪽 화염차가 끝까지 따라가서 저걸링을 좀 잡아줘야 되는데 일단 3기 정도 잡아줬고요.
바퀴 옵니다. 바로 반응해야 돼요. 아, 이지선 제방선 어디 갔죠? 하나는 돌아오고 하나는 다시 한번 앞마당 쪽으로 집어 넣어주려고 합니다. 아, 근데 개멸충 잠시만요. 개멸충 안, 이건 너무 좋아요. 개멸충 한번 취소시킨 건 너무 좋습니다. 빨리 개멸충을 따로 만들어야 돼요. 이거 미리 만들었으면은 이거 충분히 해방선 제압할 수 있는데 시간이 느려지고 여기서 또 이렇게 오, 이거 완전 이지선다에 걸렸어. 이거 자원채찍 계속 방해 나오고 해방선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들어갑니다. 이지선 이러면은 아, 만약에 괴멸충이 이런 데서 만들어졌었으면요 이거 아, 무조건 돌파됐어요. 무조건 이거 보고랑 다 날아갔습니다. 100%예요 이거는. 해방선 하나 때문에 이렇게 손해보는 전투를 했지. 야, 이재선의 두 번째 해방선이 떠나지 않으면서 마침 오윤소가 괴멸충을 미리 만들지 않고 올라왔고 만들 때마다 모드를 키다 보니까 이거 이재선 너무 숨이 좋았습니다. 물론 근데 이 어윤수 대박이에요. 지금 일꾼도 상했는데도 일꾼 지금 엄청나게 많이 불려놨고 여기서 업그레이드 따라가면서 일꾼 찍고 테크 맞춰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기는 원래 좀 테란이 이겨줘야 되거든요. 테란이 정말 잘하고 있는데 어윤수가 아니 일꾼을 뭐 이렇게 잘 찍냐. 어윤수의 장점도 진짜 이거는 어 뭔가 좀 아닌 것 같다 싶으니까 기계적으로 일꾼만 계속 주구장창 찍어가지고 일꾼이 65기입니다 일반 저글링 맹독충으로 넘어갔으면 지금 오는 러쉬 굉장히 까다로웠겠지만 지금 바퀴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바퀴 괴멸충은 지금 해병 위주의 바이오닉 병령한테는 상성상 좋기 때문에 싸움을 잘할 수 있거든요. 해방선 돌리면서 정면 진군까지 요거는 취소 당할 것 같고요. 한 방, 두 방, 세 방, 네 방 안 잡혔습니다. 보화장 파괴당했고요. 점차 해방선 반응 이제선 좋아요. 견제 하나 어 여왕 잡았고요. 일꾼까지 아 피해를 더 줍니다. 이 와중에 건물 건설한 센스는 정말 좋았지만 계속적으로 자원 타격 그리고 부화장 파괴까지 정말 좋은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 이재선. 그리고 상대방이 이제 바퀴 괴멸친 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보낼 게 아니라 자리 잡아야 되거든요. 건물 이런 데 다 건설하고 오는 것만 막는다라는 느낌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이오닉은 딱 한 1료선에서 2료선 정도만 보내고요. 전차는 다 아껴주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이거 무조건 1, 2렙 뚫게 한번 올 겁니다. 불리하게 출발한 저그가 여기서 무난하게 바퀴 운영 가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일꾼 점사 옵니다. 옵니다. 이거는 온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보고 막 찍어야 되고 전차 배치해야 됩니다. 언덕 위에도 하나 좋고요. 부화장 하나 더 짓고요. 어윤수 근데 초반에 피해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인구수 늘어난 타이밍이 좀 많이 느립니다. 충격탄 불곰 전차 사령부도 이쪽에다 지어주고 있고요. 이 정도 인구수면은 자리를 미리 잘 잡고 있으면은 테란이 충분히 막을 수 있거든요. 지금 너무 좁아요 들어가기. 여기도 사령부 있고요. 1호선 이런 거 다 신경 써주면서 공격까지 가야 되는 어윤수 공격 들어갑니다. 전차 한 장 미리 잘랐고요. 이쪽 지금 흘리고 있는데 건설 로봇까지 전차가 안 잡혔어요. 전차가 아 저것도 안 잡혔고요. 일꾼은 많이 잡았지만 테란 이제 일꾼 잡아줄 수 있고요. 테란 2업에다가 지금 네 번째 사령부 거기다 병영까지 지으면서 막았기 때문에 이번 1세트는 이재선 선수가 경기를 잡아낼 것 같습니다. 만약에 화염차 해방선이 3방향으로 들어가는 화염차 9시 해방선 앞마당 그리고 정면 쪽에 바이오닉 그 플레이가 만약에 먹혀 들어가지 않았으면은 이 어윤수의 최적화된 1, 2렙 뚫기 막는데 조금 버거웠을 수도 있겠는데 이거를 그 이재선 선수가 확실하게 미리 뽑아놨던 병력들을 3방향 견제로 이득을 많이 거두면서
게임 이제 확실하게 승기를 잡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 경기는 뭐 당분간 뭐 이제선 공격 갈 거 전혀 없고 그냥 1루선 2루선 돌리면서 아까처럼 똑같이 하면 돼요. 굳이 돌릴 필요 없어요. 5루선으로 일단 보고 있죠? 돌아와야 되고요. 나머지 면허들만 견제하면 됩니다. 전차 6기 업그레이드 고리심 2 업되는 테라리 병력들. 그래서 1요선 정말 테란의 정석입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아, 다시 뒤로 빠지면은 행성 요새도 이제 완성이 됐고요. 전차가 하나씩 계속 찍히는 상황. 전차 없는 구간에서 한번 싸워줬지만 답이 안 보입니다. 불곰도 많고요. 아, 전차 너무 많아요. 배치도 좋고요. 불곰으로 헐레 돌리는 것도 너무 좋고요. 이 와중에 또 1요선을 계속 괴롭혀주고 있는 이지선. 앞으로 파고들면서 괴멸충 점사하는 이지선. 뒤로 빠지고요. 전차의 포격. 인구수의 테란이 더 많습니다. 이제 이재현 선수 깔끔한 수비를 보여주면서 일단 결승전 1세트 앞서 나갑니다. 두 번째 세트에 맵방 만들어줬고요. 맵은 이터널 엠파이어입니다. 경기 속으로 고고고. 야 파프야! 아! 크랭 TV 경기 시작했습니다. 한시위치 빨간색 테란 뻔히 7시위치 파란색 저그 첫 세트는 어윤 선수가 초반 바퀴 올인을 시도를 했는데 이재현 선수가 너무 대처를 잘하고 어윤 선수가 괴멸충을 좀 늦게 만드는 그런 플레이와 겹쳐져가지고 어윤 선수의 그런 플레이가 겹쳐져서 이재현 선수가 손쉽게 막아내고 그 다음부터도 완벽한 플레이로 어윤 선수를 잡아냈습니다. 어윤 선수의 복구 능력이요 정말 엄청났기 때문에 그 수비 이후에 3방향 견제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으면은 이재선 선수가 당할 수도 있었던 그런 어윤수의 힘이 나올 뻔도 했지만 이재선 선수의 피해를 주면서 어윤수의 성장을 다시 한번 멈추는 바람에 경기를 잡아줄 수 있게끔 만들어줬습니다. 일단 이재선 선수 이번 경기도 그냥 무난한 건설업 정찰 사신 더블일 것 같고요. 어윤 선수는 이터널 엠파이어 좀 무난한 뮤링링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건설업 보내주고요. 네, ESL 오픈컵 아시아 오픈컵이 원래 모든 경기를 3판 2선으로 하고 결승 5판 3선이었는데 올림 올리거나 똑같죠. 근데 이제는 이제 상금이 좀 올라가서 4강 5판 3선승 결승 5판 3선승 결승은 7판 4선이 아니라 4강부터 그냥 5판 3선으로 경기수를 조금 늘렸습니다. 사적을 링 쪄가지고요. 다시 한번 건설 로봇이 저그의 세 번째 베이스 견제해 주려고 합니다.
뚝뚝. 이 맵에서는 세 번째 베이스를 센터 쪽에 있는 9시 3시로 가져가는 거는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건설 로봇을 이렇게 견제하면은 저그의 세 번째 베이스가 많이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애초에 그냥 여왕 두 개 더 찍고 가스 두 개 넣어주면서 번식지 올리면서 세 번째 베이스 가져가고 뮤탈리스크까지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좀 뻔하기 때문에 테란도 이렇게 가스 안 찍고 트리플을 무난하게 갑니다. 투 베이스 바퀴 찌르기 같은 플레이는 애지간하면 잘 안 하고 그걸 하려면 일단 선살나무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부화장 간 다음에 투 베이스 바퀴 찌르기 하기에는 뭔가 타이밍도 그렇고 빌드 최적화 아다리라고 하죠. 그런 게 잘 안 맞아서 보통 이렇게 선부화장 보고 건설 로봇을 방해하고 하면은 번식지 이후에 이제 트리플 그럼 뮤탈 저글링 맹독충 나는 그런 거 초반에 하는 거 다 배제하고 바로 트리플. 아까 타임 선수는 이제 300형까지 바로 올렸는데 저도 우주광 올리는 것보단 300형이 좀 더 낫지 않나 싶긴 한데 300형 플레이도 뻔한 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뭐 엇박자 벤시라던가 뭐 엇박자 해방산이라던가 그런 거 그렇죠 이지선도 좀 꼬아주는 거죠. 애지간하면 좀 바이오닉 같은 건 갈 거예요 메카닉보다는. 빵 봉방 봉방 봉봉 빵 봉방 봉방. 자 해방선 찍어주면서 바이오닉 준비해주고 있는 이재선. 화염차는 자신의 입구 쪽에 좀 대기를 하고 있고요. 감시탑으로 전지탑 올려줍니다. 군단 병력이 공격받고 또 반대로 보면 이걸 이렇게 그냥 빨리 보여줘야 됐을까요? 밝히면 모르겠는데 해방선 하나 뽑는 걸 이렇게 빨리 보여주는 건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러면 해방선 대비를 안 할 리가 없고 해방선 뽑은 것만큼 저가 체제를 예측할 수 있죠. 아 이거는 해방선까지 찍은 일단 111 체제 그러면은 바이오닉 300형 폭발 타임이 좀 느리기 때문에 좀 내가 더 여유를 갖고 일벌을 찍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해방선 본진 쪽으로 넣어주려고 하고요. 다음 저는 정면 쪽에 있다가 다시 이쪽으로 왔습니다. 여왕이 때려주면서 해방선의 체력을 좀 깎았고요. 그러면서 화염차도 밀어냅니다. 여왕 플레이 좋고요. 이제는 뮤탈이 찍힐 수 있죠. 확실히 어윤수가 초반 출발을 너무 잘 풀어 나가줬기 때문에 이건 이진 선수가 1-1업 때 나오는 것도 좀 버겁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일단 업그레이드 실수 하나 있었고요. 그래도 많이 뽑아놓은 염차로 경장갑으로 너프된 점막종행을 제거를 잘하고 있어요. 저걸 견제 그리고 일꾼 견제. 오 이거 좋아요. 이제 염차는 쓸모가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일벌레 좀 잡아주는 거는 굉장히 좋고요. 뮤탈 과연 피해를 얼마나 줄 수 있을까? 아 뮤탈리스크 생각을 못했나요? 뮤탈은 좀 많이 뻔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방금 같은 테크 상황에서는 충분히 그냥 감시군주를 여기서 일찍 봤잖아요. 일방선 떠나기도 전에 저걸 잡았는데 좀 아쉽네요. 포탑 하나만 건설했어도 이 정도로 피해를 안 봤을 텐데 염차가 피해준 게 좀 의미를 많이 잃었죠. 진화장 올려주고요. 업그레이드 실수 파악했습니다. 이지선 메탈리스크 한 10기 정도 가량. 이쪽 포탑이 아직도 건설이 안 돼 있어요. 언젠가는 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빨리 건설하는 게 맞고요. 점막 다시 재건하면서 네 번째 베이스 갑니다. 지금 점막이 많이 안 늘어나 있는 편인데 이지선도 피해를 좀 받다 보니까 매서운 압박, 네 번째 베이스를 취소시켜주면서 게임의 승기를 잡는 그런 플레이 나오기가 좀 버거워 보입니다.
저걸링 더 찍어주고요. 미리 좀 저걸링 돌려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상황이 괜찮은 어린수. 그래도 요 해방선으로 일꾼 3개 잡으면서 뮤탈리스크 한번 뒤로 빠지게 만든 건 참 좋습니다. 그래도 이제선 이거는 내가 업그레이드도 엇박자로 찍었고 피해도 받기 때문에 타이밍이 없다. 바로 네 번째 베이스 지어주는 건 좋아요. 보통 테란이 이터널 엠파이어에서는 압박부터 먼저 하려고 하지 사령부부터 먼저 지어주면서 본인의 타이밍을 잃으려고 하진 않거든요. 그러면서 다섯 번째 베이스 짓고요. 풍부한 가스 이제 슬슬 지어줘야겠죠. 뮤탈 뭐 포탑을 뭐 4동이나 지으려고 합니다. 거의 스타원 수비하듯이 스타원에서 뮤탈 수비하듯이 미사일 터렛을 건설하는 그런 모습. 미사일 포탑 스타원에서는 터렛이었죠. 우르선 점사 실패. 건설로버 3쿠션으로 제거. 가문구덩이 올려주고요. 다섯번째 베이스 쪽에서도 일벌레 옮겨줍니다. 아 검지래. 너무 답답하니까 우르선 하나 돌려주는데 저게 오히려 땅거미 지뢰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천공발터 연구도 되어 있기 때문에. 오 나와있는 병력들 한번 먹어주기. 그러면 실패. 12시 쪽 뭐 올라가나요 어인수? 어인수도 일벌레를 90개나 채웠기 때문에 소모전에 자신이 있거든요. 포탑 점사. 이거는 포탑 근처에 있는 일꾼 잡아주는 그런 효과도 있죠. 아직 토로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뒤로 빠지고요. 이쪽으로 들어간 1료선이 일꾼이 6개 정도 잡아줬지만 뮤탈과는 다르게 이 료선 의료선들은 의료선 하나는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전면적 점막 하는 욕심을 냅니다. 우르선은 여왕이 끊겼고 전면적 병력들이 생각보다 많진 않거든요. 이제선 그렇죠. 빨리 후속 보내야 되고요. 이왕 진출시킨 거 여기서 좀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달려드는 어윤수의 저글링 맹독충 뮤탈 과연 깔끔하게 밀어내면서 승기를 확 잡아올 수 있을지. 어윤수 이 정도면은 리드 확실히 많이 봤죠. 뮤탈 숫자는 여전히 한 2줄 16기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이재선 선수는 고급 병력을 다 내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베이스를 하나 더 돌리고 있으면서 군락 쪽에 연구까지 해주고 있는 어윤수 마음이 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여왕을 조금 더 찍어줘가지고 지금 부하장이 5부하장인데 여왕이 너무 적거든요. 여왕 하나 더 찍어주고 이쪽에도 여왕 하나씩 더 보내주면서 점막을 신경을 써주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지금은 이재선이 다시 한번 타임을 잡고 내려오는 거는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왕으로 점막만 잘 넓혀주면은 뮤탈만 왔다 갔다 거려주면 테라는 따라다닐 수밖에 없고 점막 공사만 잘하면은 이제 세기를 박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이쪽 뮤탈 하나 내줬고요. 땅거미 젤 드랍. 오 항상 저렇게 땅거미질을 숨겨놓는 플레이 정말 좋습니다. 왼쪽에 있는 점막들 제거해주고요. 그러면서 성공발톱 지뢰 하나는 지금 신경을 못 썼거든요. 아예 그냥 확 들어가버립니다. 땅거미질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상계 잘해주면서 막아냈고 이전도 못 참겠다. 그럼 나도 간다.
완전 병력 갈렸어요. 돈이 더 많은 거는 어윤수긴 한데 속도에 이제서 벌써 멀티 하나 날렸고요. 이제는 멀티가 안 날아갔어요. 띠용 일벌레도 많이 잡혀가지고 진짜 일벌레 옮기기도 조금 힘들고요. 이 병력 먹는 거는 당연한 건데 일벌레 20기에다가 부하장 날아간 거는 지금 일방적인 손해입니다. 어윤수 그래도 워낙 상황이 좋았었기 때문에 축적된 자원으로 지금 인구수를 채우고 있는 어윤수. 공사마 뮤탈 그리고 저글링 쪽에 실수도 있었네요. 업그레이드 공기업이네요. 이쪽 병력들 싸먹고 행성 요새까지 진군하려고 하는 어윤수. 하지만 이세선 허리 돌리기 컨트롤 좋았고요. 나머지 후속 병력도 빨리 빼고 왔습니다. 이건 이 어윤수의 병력이에요. 변이 완료. 다시 한번 부하장 재건하고 있는 어윤수. 일벌레가 71기면요 후반전 6베이스 7베이스 싸움하기에는 많은 편은 아닙니다. 맹독 좀 더 만들어주고요. 스캔 탐색으로 어윤수의 병력들이 지금 빈집을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줍니다. 방어력만큼은 풀업이 되어있는 울트라리스크 한번 점막 바깥에서 바이오닉 병력들과 싸워줍니다. 지금 뭐 전차나 토르나 뭐 해방선이 섞여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어윤수의 병력들이 무슨 점막 바깥에서 막 점막 위인냐 굉장히 힘있게 몰아붙이고 있고요. 맹독충 이번에는 맹독충 잘 막아냈어요. 만약에 행성 요새까지 지킬 수만 있으면 참 좋아 보이는데 행성 요새 날아갔고요. 돈이 많기 때문에 울타리스크 최대한 해병이랑 불곰이랑 교환해주려고 하는 어윤수. 다시 한번 울트라 저글링 찍어주고요. 이쪽 멀티 재건됐고 9시 쪽도 멀티 고리수 완성이 됩니다. 가스가 좀 적거든요. 어윤수 폰방 가스 쪽 파괴당한 거 다시 지어야 될 것 같고요. 뮤탈리스크 크게 움직입니다. 삐져나와있는 해병들 잘라 먹어주고요. 왼쪽 멀티는 이미 돌릴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다시 지킵니까? 지키면은 이쪽 병력들이 좀 6시를 날려줄 수 있는 가능성도 생겨요. 이제서 빨리 움직여야 되고요. 나머지 병력들 최대한 뒤쪽으로 도망 잘 갑니다. 하지만 투 울트라 리스크가 시간 벌면은 바로 또 나머지 병력들이 들어갑니까? 들어가는 건 좀 욕심 아닐까요? 어윤수 불곤 많고 그래도 행성 요새 없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본다. 저글링 맹독충이 많이 없는 울트라리스크는 불곰의 밥이거든요. 멀티 날아갔고요. 12시 이 판단 때문에 순식간에 이재선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멀티도 못 날렸고요. 와 이재선 만약에 조금만 한 다음에 이 멀티 한 수비하러 오고 여기 맞고 여기 먹고 그리고 뮤탈리스크 돌아다니면서 힘싸움 다시 했으면은 어윤수도 충분히 할만한 게임이었거든요. 근데 순식간에 어윤수도 공격을 택했고 이제서는 수비와 견제를 동시에 충실하게 해내면서 테란이 한 번에 경기를 가져가 줍니다. 와 이제서는 후반 능력 괜찮은데요. 여기서 땅거미지리가 또 일꾼 잡았고요. 아까 제거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2료선 이미 돌려놨고요. 나머지 병력들도 9시 쪽 체크를 들어갑니다. 이제는 돈이 없어요. 어윤수 멀티 먹기만 먹어라. 바로 빈집 가겠다. 팔불곰 태워왔고요. 하지만 대군주에 걸렸기 때문에 일단 뒤로 빠집니다. 사령부 하나 더 짓고요. 한번 점막을 좀 시원하게 밟아줘가지고 맹독충에 이제 대박을 노리는 게 유일한 방법인데 이제선이 쉽사리 점막을 밟으면서 오진 않습니다. 최대한 나머지 병력들은 뒤쪽에 있으면서 천천히 점막을 제거해주거든요.
뉴탈리스크가 행성 요새 깨고 올 때까지 부하장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살아남으면 뮤탈까지 와가지고 한 번에 잡아먹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만은 이미 부하장이 날아가면은 안 되거든요. 아, 부하장 날아갔고요. 맹독충 저글링 덮치는데 뮤탈리스크 오기 전이라서 그렇게까지 이득도 많이 못 봤습니다. 다시 한번 사령부 짓고 있는 이재선. 그래도 어윤수의 최선이었어요. 울트라리스크를 뽑다 보니까 갑자기 이재선이 불곤 비율을 높였고, 불곤 비율이 높으니까 뮤탈이랑 저글링한테는 지금 싸움이 제대로 안 됐거든요. 그래서 부하장만 날아갔지 피해 본 거는 이재선이 더 컸어요. 새롭게 지어지고 있는 사령부 행성 요새 일꾼, 거기다 병력 다 잡혔죠. 인구수가 지금 똑같습니다. 만약에 이 싸움을 한 번만 어윤수가 잡아주면은 또 게임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재선도 돈이 많이 없는 단계라서 이 싸움 내주면은 이제 뮤탈리스크를 잡을 만한 토르나 땅거미질을 생산하기가 힘들 수 있어요. 달려드는 이재선의 병력들, 어윤수의 병력들, 일단 우르선은 많이 끊었는데, 아, 토르랑 해병이 살아남았습니다. 이재선 병력들 막 오고 있고요. 오기 전에 먹어야 되는데요. 수열 수열, 아, 토르 까다롭습니다. 수열 수열, 여왕이 수혈을 계속 넣어주는데 저글링 개체수가 부족하고요. 여왕 다시 뒤로 빠지는데 다시 한번 저글링 땅거미질에 있어. 땅거미질에, 오, 이 와중에 3개. 하지만 뮤탈 숫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곰밤 사업의 해병들 지금 뮤탈 4개밖에 안 보이고요. 그래도 어윤수 마지노선이다 이겁니다. 여기서 지금 밀리면 답이 없다. 이쪽까지 건설 로봇 정말 많아요. 건설 로봇 정말 많아요. 아니 게임이 갑자기, 아, 어윤수 이번 경기 미쳤는데요, 미쳤는데요. 와, 잠깐만요. 이거 부하장 빨리 재건해야 될 것 같은데, 땅거미질에. 아우, 아, 두 선수 이거 너무 재밌는 이터널 엠파이어 저것도 테라젠 보여주고 있는데, 이 와중에 사령부 다시 완성시켜서 이쪽에 행성 요새 만들게 되면은 끝입니다. 어윤수 답 없어요. 동원단아 지금 테라는 본진 사령부, 세 번째 사령부, 그리고 앞마당 사령부를 옮겨줄 수 있는 그런 뛰어난 과학력을 가진 종족이기 때문에 이쪽 멀티 내주는 순간 그냥 게임 지는 거예요. 지금 인구수 앞서더라도. 아, 여기 멀티 지금 당장 가면은 못 막거든요. 이 멀티 이거 다 가보세요. 이거 못 막아요. 근데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나도 일단 멀티가 날아갔기 때문에 안 가는 건데, 아, 이거 봤네요. 봤으면 갔어야 됐지 않을까요? 그럼 뮤탈리스크로 포탑 없는 상황에서 일꾼, 아, 포탑 완성되고요. 일꾼 두 개밖에 못 잡았습니다. 여기까지 욕심을 내는 이재선. 지금 여기만 먹어도 괜찮거든요. 순식간에 빨간색 이쪽으로 뜨고 있고요. 가스는 워낙 많아요. 지금 어윤수 가스 없습니다. 맹독충 지금 더 이상 못 만들어요. 빨리 가스 채취해야 되고요. 지금 일꾼만 많을 뿐이지 다 릴레이 채취하고 있어가지고 자원 효율은 테란이 더 많이 먹고 있습니다. 자원 채취율은. 마지막 러쉬, 어윤수의 마지막 러쉬 과연 통할 수 있을까요? 최대한 상기하고 들어갔지만 땅거미질이 저글링 맹독충 많이 녹였고요. 그래도 나머지 변호들 오기 전에 저글림 뮤탈리스크가 어떻게든 덮치는데, 아,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뒤로 빠지고요. 빨리 가스 채취해야 됩니다. 어윤수. 반면에 이재선은 지금 여기만 지키면 돼. 딴 거 없어요. 공격 안 와도 되거든요 솔직히. 여기 먹으면 테란이 더 먹는 거기 때문에 이재선 굳이 공격할 필요 없을, 점막 밟을 필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욕심을 냅니다. 근데 욕심을 내고도 이득을 거두면은 이재선이 쉽게 이기는 거예요. 지금 저글링 공사법이 안 돼 있는 게 너무 뼈 아픕니다. 원래 공사법 찍을 타이밍에 02업을 찍었거든요. 마지막 각계 격파 과연 시킬 수 있을까요? 힘들어 보이는데요. 맹독충 하나 없는 그냥 뮤탈리스크 저글링. 오, 근데 싸움 너무 잘하는데. 어? 힘들어 보인다고 말씀을 드린 찰나에. 근데 이제서는 안 내려와도 되거든요. 지금 9시도 없고 5시도 없는 저거 상대로 자꾸 내려오다가 싸먹히는데 그냥 여기까지 먹은 다음에 200 채우면 돼요. 여기 오면은 그냥 이쪽으로 수비하면 되고. 아, 그래도 이재선이 힘이 더 셉니다. 땅거미질에 역대발 노리는데, 어윤수 싸움이 미쳤어요. 쌈딱이야 쌈딱.
하지만 건설로버 대동 너무 좋았고요. 광물이랑 가스통 뒤쪽으로 도망간 해병의 판단 GG. 엄청난 적어도 테란전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이세선이 잡아주면서 경기는 2대0이 됐습니다. 2대0. 이제서는 한 세트만 더 잡아내면 우승이에요. 세 번째 세트의 맵 방 만들어졌고요. 맵은 어윤 선수의 승률이 좋은 맵인데 맵은 골든 월입니다. 팀리키드 스타리그에서 이신영한테 다 이겼던 맵이죠. 경기서로 고고고. 아니 유닛이 다 죽었어. 아니 미쳤나봐. 이거 말이 되냐고. 크랭크 TV 경기 시작했습니다. 7시에 위치한 빨간색 테란 뻔히. 그리고 4시에 위치한 파란색 저그 쏘. 가끔 스타크래프트 2 대회 보는데 저그가 계속 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마다 지는 건가요? 아니면 저그가 약한 건가요? 하시는데 일단 저그가 약하진 않아요. 근데 대회 결과를 한번 볼까요? 지금 초반에 뭐 전진 병행도 없고 저그가 일단 약하지도 않고 최근 제가 중계해드렸던 대회는 저그가 또 우승을 했죠. 다름 아닌 어윤수가 프리미어 일단은 상금이 좀 큰 거 올해는 이병렬 저그 우승 그리고 테란 두 명 우승 그리고 메이저로 가보겠습니다. 메이저 김도욱 신이범 김도욱 그리고 세랄 그리고 스킬러스. 요건 러시아에서만 여는 대회인데 상금이 크네. 러시아만 하는 거죠? 요거는 좀 논외로 할게요. 약간은 러시아끼리 하는 거라서 러시아 선수들이 그 요런 선수들에 비해서 좀 떨어져요. 근데 객관적인 지표가 토스 우승이 요거는 솔직히 좀 빼고 싶긴 해요. 러시아 거는 토스를 감싸는 게 아니라 팀리퀴드 스타리그 요거 왜 없냐? 요거 했죠? 요거 어윤수 우승 거기다가 누구야? 이신영 준우승 메이저 여기 빨디티비 스프링 챔피언십 주성우 우승 요거 하나 있네. 그러면은 최상위권 대회 러시아 거 빼고 다국적 최상위권 대회에서 우승한 종족들은 이제 저그 테란이 논아먹었고 그나마 빨디티비 스프링 챔피언십 온라인 대회 요거 하나 토스가 먹었네. 딱 그런 느낌. 저그는 약하지 않습니다. 저그는 약하지 않습니다. 토스도 세 보이긴 하는데 토스는 맨날 뭐 푸사기 욕만 먹지 실질적인 이득을 못 챙겨간지는 좀 됐어요. 맨날 뭐 월드 챔피언십 보면 테란 아니면 저우가 둘이 나눠 먹어가지고. 주성호 선수가 올해 그 이병렬 선수 잡고 우승을 했으면은 간만에 그 반열에 올라가는 건데 토스는 뭐 요즘 뭐 항상 뭐 약간 중위권에서만 뭐 사기 소리도 있지 최상위권 가면은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일단 저거는 약하지 않고요. 일단 투가스 안 올렸죠? 트리플 갈 것 같은데요. 그쵸? 트리플. 근데 트리플 위치가 여기라서 이 뒷마당을 캐고 여기를 먹기보다는 그냥 무난하게 골드널 이쪽 풍부한 광물을 먹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윤 선수는 이신영 선수와 경기할 때 두 경기가 일단 한 경기는 빠른 번식집 유탈
저울링 좀 많이 찍었어요. 한번 꽁으로 먹겠다 이거죠. 이타임 원래 저울이 이만큼 안 찍거든요. 아무튼간에 그 이진영한테는 이제 투베이스 번식지 뮤탈 운영, 그 다음에 투베이스 번식지 하면 하는 척 하면서 여기 멀티 몰래 멀티 그 플레이인데, 염차를 마침 또 4기까지 찍어줍니다. 트리플을 먹을 때 2기 찍고 째는 것도 있는데, 이재선이 4기까지 찍기 때문에 이거는 잘 막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염차 하나 더 나왔고요. 최대한 올라가서 컨트롤 해주는데, 아무튼 너무 좋아요. 이러면 트리플 알 수 있을 겁니다. 앞마당에 지어지고 있었고 여기다 했기 때문에. 문제는 저글링을 이렇게 썼는데 뭐 병력 조금 잡아낸 거 말고 일꾼은 못 잡아내가지고 자원채취 마비시킨 거 정도로는 좀 만족하진 못하죠. 바퀴속을 요 타이밍 올라가는 거는 좀 볼인이라고 보긴 좀 힘들어요. 공항연구소. 저태전은 뭐 이번에 패치된 거 있잖아요. 뭐 땅거미질에 무기고 지으면 이제 안 보이게 되는 거. 그리고 뭐 점막 너프, 이제 중장갑에서 경장갑, 여왕 사거리 너프, 공중 사거리, 대공 사거리, 거기다가 이제 가면 중에 세균 장막이 공짜, 연구를 안 해도 되는 거. 전혀 지금 저태전 보는데 전혀 그런 게 현재까지는 뭐 뭔가 달라졌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어윤숲 올인. 이번에는 괴멸 좀 미리 만들어서 가고요. 발킹 하나, 대군주 쪽 시야 한번 끊어주려고 하는데 시야를 미리 밝혀놓은 데가 없습니다. 염차 뽑아놓은 거 이렇게 같이 있지 말고 좀 왔다갔다 거렸으면은 이거 바퀴 괴멸충을 알았을 텐데 너무 같이 있었어요. 우선 보자마자 바로 뒤로 빠집니다. 일꾼도 바로 빼줘야 되고요. 전차도 찍어주는데 전차가 일단 현재까지는 하나밖에 없는 상황. 통 한번 때려주고요. 조금만 버티면 업그레이드 됩니다. 일꾼 잡혔어도 지금 저그가 이렇게까지 병력 뽑아서 오는데 저그도 일꾼 많지는 않거든요. 이 정도면은 어윤수 조금 부족해요. 아 근데 너무 입구 언덕 보급구의 압박과 그리고 전차의 위치가 좋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뒤로 빠지는데, 요거는 지금 확실히 이재선이 좀 웃을 수 있는 게임이 되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화염차 드랍 센스 있네요. 지금 화염차는 정면 병력에 포함돼서 할 수 있는 게 전무하거든요. 한두 대 맞아주는 건 거의 의미가 없어요. 염차 3기 드랍. 아까 발킹이 쓱 가서 봤는데 대군주로 시야 확보를 미리 안 해놨었기 때문에 정면으로 압박 가서 점막 좀 제거해주고 그러면서 화염차 견제가면은 이거는 어윤수 또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염차 와 반응 빨랐어요. 5기 정도면은 6기? 이 정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뭐 거의 다 잡힐지 않을까 싶었는데 마침 저글링이 나오고 나오자마자 어디서 다 봐버려서. 잘 막으면서 일단은 뽑아놓은 바퀴는 괴멸충으로 바꾸고 괴링링 이런 거 참 박리호가 잘하는 건데 어윤수도 이런 식의 운영 보여주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1, 2선 돌리고요.
한시 쪽으로도 병력이 갑니다. 부하장 한번 취소당하면 난리나요. 지금 이 병력 때문에 모든 병력이 다 왔거든요. 3해병 때문에 모든 병력이 다 왔습니다. 그 말은 이재선이 빨리... 아 근데 어윤수 나쁘지 않은 눈치. 뭔가 본진 쪽에 온 병력들이 너무 적었다. 바로 백업 들어가고요. 근데 아 점사하는 이선의 병력들 백업 빨랐는데 어우 15 16 크, 이거는 뭐 언젠가는 날아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테란 기분 안 좋죠. 그리고 여왕이 와서 또 수혈을 할 수도 있다 보니까. 아니 이거 저글링 찌르기도 그렇게까지 큰 성과를 못 냈고 밖에 개멸충 저글링 찌르기도 큰 성과를 못 냈는데 어윤수의 정말 엄청난 그런 복구력들이 지금 적의 상황이 좋아지게끔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선 돌리고요. 그런 거 안 해서 좋아요. 여기서 막 전차까지 태워가가지고 이쪽 뒤쪽 라인 노려주려고 하면은 여기 시간 다 뺏기고 막 이런데 빈집털이 나오고 게임 지거든요. 1여선 돌려놓고요. 보입니다. 군단 병력 일벌레가 공격받고 있어. 오 예병. 3호선 돌려주고요. 나머지 면도 이쪽. 반응속도 나쁘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본진 폭탄 드랍 저걸리 맹독충이 미리 있기 때문에 빨리 미니맵 보고 판 바로 반응하면은 이건 충분히 막아줄 수 있습니다. 깜깜이질이 하나 저걸리 많구요. 군방위협 되기 전에 싸움을 걸었는데 군방위협 되니까 이제 나머지 저걸리 친구들이 와서 수비를 해줍니다. 그리고 점막 계속 잘 펼쳐주고 있는 어윤수. 이쪽 멀티 한번 취소시키는 거 괜찮아요. 왜냐면 테란이 지금 여기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멀티 숫자가 거의 똑같거든요. 게임은 지금 어윤수가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 잘 풀어나가고 있지만 이재선이 그 라인 테란이 충분히 경기를 잡아줄 수가 있는 그 라인 정말 마지노선에서 경기를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실수라고 그 손해를 거두면은 자 어윤수의 이 복구령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기 때문에 이거 역전 당한다고도 봐도 되는 게임인데 이선이 정말 잘하고 있어요. 오늘 한정으로 지금 어윤 선수의 테란전을 이제 어윤수 대 타임 이재선 대 이제 어윤수를 보는 건데 아 타임은 거의 아무것도 못했던 느낌이었는데 이재선은 어윤수를 2대0으로 앞서고 있는 데다가 모든 경기 내용이 좋아요. 각성을 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GSL 예선에서 그렇게 많이 떨어지고 했지만 올해는 GSL 16강에도 올라오고 아슬아슬하게 8강 못 올라가고 떨어지고 지금도 GSL 시즌2 앞두고 분위기 제일 좋은 어윤수 상대로 지금 상대도 미쳤고요. 계속 짜증나겠군. 3방향 최소 3방향 견제를 해주고 있어요. 잘못 왔던 거 봤고요. 감지탑도 지어주면서 정면 압박 천천히 해주고 있습니다. 11시도 완성이 됐고요. 천천히 밀고 올라가고 있는 이 재선. 아직까지 울트라 안 찍겠습니다. 탈모사 없이 일단 멋져 싸웁니까 어윤수. 그래서 이쪽 병력들이 멀티를 이미 날렸고요. 살모사 왔는데 병력들 손에 좀 보고요. 멀티도 지금 위험합니다. 살모사가 너무 멀리 있었어요. 아 이재선 이득 일방적으로 많이 거둡니다. 기생포탄 맞은 바로 뒤로 빼주고요. 지금 인구 차이 많이 나고 있죠. 울트라 확 찍어주는데 울트라 나오기 전에 또 압박을 하고 있는 이재선. 멀티 하나 날렸기 때문에 지금 이재선 선수가 여기 정면 쪽에 있는 멀티 하나만 날린다고 하더라도 자원적인 부분에서는 계속 앞설 수 있거든요. 저글링 드디어 돌리는데 행성 요새가 다 있어요.
맹독충 일부 굴리면서 여왕 괴멸충으로 막아주려고 하는데 힘이 좀 모자라죠. 울트라리스크 언제 나옵니까? 울트라리스크 나와도 저글링이나 맹독충이 없으면요 단일 유닛으로는 그렇게까지 좋은 유닛이 아니거든요. 울트라가 울트라 너무 늦게 나왔어요. 거기다 지금 감시군주가 없어가지고 오나요 아니었고요. 저 우르선이었고요. 이 경기는 이재선이 어윤수를 3대0으로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GG. 야 대단합니다. 이재선 선수가 어윤 선수를 3대0으로 잡아주면서 ESL 오픈컵 아시아 23번째 대회 우승했습니다. 이재선 선수 축하드립니다.